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입니다. 이번에는 소재를 달리하여 성경 이야기를 테마로 잡았습니다. 서양 문명의 기원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부터 시작하는데, 최근 19세기 이전까지 신화, 종교가 그 사이의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화, 종교를 모르고서 서양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소재로 명화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손과 데릴라 편으로 구약 성경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서의 사사기 13장부터 기록된 고대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로 40년간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철제로 된 무기를 사용했는데 대항할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로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삼손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태어난 삼손은 엄청난 힘을 지닌 사나이였습니다. 사자를 잡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운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신에게 운명을 바쳐야 할 삼손에게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술을 먹지 말아야 하며 부정한 음식을 피하고 괴력이 솟아나는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스라엘 원수지가 아닌 블레셋의 여인 데릴라를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삼손이 사랑하는 데릴라를 돈으로 매수하여 이용하기로 합니다. 순간 돈에 먼 데릴라는 삼손을 깨어 비밀을 알아내려 합니다. 결국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두 눈을 잔인하게 도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무거운 맷돌을 돌리는 등 힘든 고문을 받게 됩니다. 장님이 되고 힘이 없는 삼손은 광장에 묶여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돌을 던지며 삼손을 회롱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달라 기도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성을 무너뜨리고 삼손 역시 성 안의 사람들과 함께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삼손과 데릴라를 그린 대표 그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이 루벤스와 렘브란트 작품이고 많은 화가들이 소재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림 속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여성은 삼손이 사랑하는 데릴라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그녀를 매수하여 이스라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하는 내용입니다. 데릴라의 붉은 옷과 가슴은 강렬한 유혹을 상징합니다. 빛이 데릴라의 몸을 비치어 더욱더 매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녀 무릎 위에 자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데릴라와 사랑을 나눈 뒤 깊이 잠이 든 모습입니다. 등에 있는 삼손의 근육은 지금이라도 움직일 듯하고 축 늘어진 팔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입니다. 데릴라의 하얀 손이 삼손 등에 올려 연민의 정을 느낄 수가 있고, 데릴라의 얼굴은 뭔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한 남자가 가위를 들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합니다. 삼손의 괴력은 머리카락에서 나옵니다. 뒤에 있는 노파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뒤에 벽에는 사랑을 상징하는 비너스와 큐피드가 있고, 밖에는 블레셋 병사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지면 두 눈을
뽑을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렘브란트 작품인데 블레셋 병사들이 삼손의 눈을 도려내려 하려는 참혹한 순간을 그렸습니다. 두 사람이 삼손의 목을 끌어안고 쇠사슬로 손을 묶는 동안 한 병사가 삼손의 오른쪽 눈에 날카로운 단검으로 눈을 뽑으려 합니다. 삼손은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림 뒤에는 한 손에 가위를, 한 손에는 머리털을 움켜쥐고 달아나는 데릴라의 표정에 죄책감과 연민이 교차합니다. 렘브란트는 빛과 어둠을 이용하여 주제를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이 그림은 독일 분리파 창시자요 표현주의 선구자로 로빈스 코렌티의 눈먼 삼손이라는 작품입니다. 힘을 잃고 장님이 된 삼손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영화로서는 1949년 삼손과 데릴라가 나와서 우리에게 많이 친숙한 내용입니다. 오페라로서는 까미오 생상스가 1869년에 2막을 쓴 후 소규모 공연을 보였는데 다시 3막으로 개작하여 1877년에 초연합니다. 이 작품에 대표적인 아리아가 있는데 그대의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라는 유명한 아리아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화면에 삼손과 데릴라 오페라에 나오는 그대의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라는 아리아를 전설적인 가수 마리아 칼라스가 불러준다고 합니다. 클릭해서 감상하시고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